오늘의 두 번째 경기 DRX와 KT의 대결입니다. 1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플레이오프 대결인데요. 예. 터프한 딜 교환을 하는 상황이었죠. 한박이, 한박이. 예. 세탭이 요네로 코스트림 경기 때 저곳에서 죽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제라 쓰다 보니까 바텀 개각인데요? 그렇죠. 알리스타 약간 왼쪽 모빙하는 거 보고 눈치채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그리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둘 다 썼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예. 이러면 자, 스펀지 오거든요. 그리고 적당하면 그냥 밀어내면 무조건 잡은 것 같아요. 미웠어요, 퍼블! 바텀에서 나옵니다. KT! 웨이야, 알리스타! 한방 미드 쪽? 미드 쪽. 어? 어? 밀고? 이거 전멸! 잠시만요. 오, 이거 뽀삐 궁극기 짧게 쓰면 위험하지 않나요? 세트 점핍니다. 그래도 야, 잡았어요. 와, 이거 근처에 있었기에 천만 다행이지. 그렇죠. 만약 거리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이거 일방적 이득으로 끝낼 뻔했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서 약간 대치 느낌으로 갔었던 느낌이고 여기서 한번 너도 전멸 없이 연계가 이거 잡은 거 같죠? 잡아냈죠? 그렇죠. 페이스티, 페이스티 잡아냅니다. 와, 그래서 KT가 먼저 미드 쪽에 기세를 취할 줄 알았는데 역으로 DRX가 좋은 각을 봤습니다. 네. 와, 이걸 해내네요. 모래 벽사가 있었어서 보였고요. 살짝 보였고 이게 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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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렙이라 와, 되게 위험했어요 지금.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페이스티 그리고 순간이동이 없는데 드래곤 나와있거든요. 네. 이거 KT 줘야 되지 않나요? 이미 내가 한번 비벼보자? 체력 반 정도 빠졌고 네, 레렉트론도 탑 가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예. 그리고 그 상태 순간이동 없고요. 야! 뭐야! 거의 한방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방 만약 살면! 한 방. 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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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한방! 이걸 해냅니다! 진짜 한방! 슈퍼플레이가 나왔죠, 한방이? 그렇죠! 자, 2박하면서 미드 어느 정도 좀 오픈이 뿅. 됐었고 뿅. 두 번째 안 되고 세 번째 안 되고 네 번째 뿅. 다섯 뿅. 확실히 피하기가 좀 더 빡세진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맞기 시작하면 되게 아프게 들어오니까 그래도 나름 KT도 제라스가 미드타워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일단 불 껐어요. 사이드에서 퍼펙트 놀입니다. 아, 이거 전멸 써도 이미 죽은 거 같죠? 와, 잡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잘 노렸는데요. 아, 네. 그리고 인원 배치가 애초에 카이사를 사이드에 보내고 제라스 미드 세워두면서 레넥톤을 자르는 거는 이건 제라스가 진짜 좋은 플레이 나왔고요. 그렇죠. 반면 KT는 좀 썰렁하죠. 이거 여기 있긴 한데 되나요? 와서 총공세로 아직은 총공세.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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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프로그! 진짜 야, 기가 막힌 플레이! 진짜 슈퍼 플레이입니다. 대각선의 법칙을 무시했죠. 프로그가 진짜 너무 꼼꼼한데요, DRX. 그래서 인원 배치가 이렇게 딱 되고 있어요. 제라스 16렙이에요. 포킹이, 궁극기 포킹이 한층 더 강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답답하다. 중구수. 답답하다. 답답하다. 중구수. 아, 근데 이거 되나요? 아, 이거 좀 뿅. 아, 무리한 스포가 뿅거든요. 들어가요. 뿅. 뿅. 근데 데미지 이거. 아니, 나 너무 아니. 데미지가 지금. 아, 저기 전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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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와, 진짜 지옥이 따로 없네요. 도망가! 이게 도망갈 수 있나요? 와, 아니 잠깐만요. 5대 0 깔끔 에이스 나오는 거예요? 설마? 아니죠? 퍼펙트, 퍼펙트. 예. 예, 퍼펙트는 그래도. 살아 나갔습니다. 4대 0의 바로까지. 세상에. 야. 와. DRX 진짜. KT 이거 승부수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사정없이 막고 있어요. 다 밀렸어요. 아니, 다 밀렸어요. 아니 포킹해 지금. 아, 그러니까 다 밀려요. 3차, 3차 날아가고 불 끕니다. 이거 그냥 또 전투가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 같은데요. 체력 요동쳐요. 체력 요동쳐요.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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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킬. 끝났죠. 더블킬. 한 번 더 포킹. 오. 아, 진짜. 쌍둥이. 와, 짜증나는데 너무 잘한다 DRX. 예. 야, 이거 제락스. 어디까지 해야겠는데 우리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넥서스 깨집니다. 제제 너무 매섭게 멀리서 쏴야 됩니다. DRX입니다. 채팅창에 울려 퍼지는 대황택. 진짜 아리 제라스. 야, 이 정도 존재가 보여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게임이 꼬이면 LCK에서 이제 광동이 제라스를 썼을 때도 그렇고 뭐 좀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제라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경기 내내 궁극기를 활용할 때마다 상대를 진짜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고 실제로 임팩트가 강했다 보니까 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라스 때문에 게임이 엄청 꼬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게임의 장르가 좀 바뀌었죠. AOS인데 이게 그 FPS 느낌으로 갔었던 뭐 FPS도 맞고 슈팅 게임도 맞고 진짜 피해야 되는 게임이 됐는데 네. 피하기만 하다가 게임이 끝났어요. 게임.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뭐 이렇게 진짜 탈벌하죠? 아니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만 때려요 지금. 아니 포킹 아니었어요? 포킹. 포킹이 아니라 누킹인데요 누킹. 그러니까요. 네. 아니 킹이 합쳐지면 최고죠. 딱 30분. 아니 이게 그리고 질량 그래프가 네. KT 입장에서 시원한 한타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그렇죠. 저 처참한 딜량 하나도 안 딜 넘은 게 없습니다. 미드 딜량은 거의 3배 차이나고요. 그러니까요. 3배 이상 차이나고. 아 오늘 제라스 활약 좋은데요. 저 게임 시간 한 19분경까지 18분경까지 KT가 좀 앞서 나가는 골드 그래프가 있긴 했었는데 제라스가 전멸 빠졌던 타이밍에 스펀지와 플레타가 미드에서 아지르를 잡았던 그 장면이 KT 입장에서 좀 많이 뼈아플 것 같고 맞습니다. 예. TLX가 그걸 바탕으로 세탭이 막 라인전 계속 공격적으로 해주고 제라스 잘 끄다 보니까 포킹 맞다가 그냥 게임을 끝냈습니다. 오늘 좀 얘기 나오겠네요.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아 제라스 하러 가야겠다. 아니 이렇게 활약이 좋으면 진짜 충분히 그 경쟁전 그렇죠. 예, 랭크. 예, 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라스는 또 소환사의 협곡에서 뿐만 아니라 칼바람에서도 아주 그렇죠. 사랑받는 챔피언이니까 오로라판 땡기는데 이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네. 와, 제라스 카이사 같이 있으니까 진짜 지옥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 거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압도했잖아요. 녹턴 제라스. 아,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괜찮아? 이거 같이 밀고 들어가는 챔피언이 낫지 않았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네. 대각선의 법칙이 나와야 될 만한 타이밍의 프로그의 그 슈퍼플레이도 엄청 났었죠. 그렇습니다. 네. 만장일치랍니다. 아, 언제도 예상이 가는데 어떤 선수가 POG 선정됐을지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역시나 세탭 제라스. 세라스예요. 세라스. 부정인 것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KT 입장에서 제라스가 진짜 지옥을 선사했죠. 말 그대로. 맞습니다. 아, 당하는 입장에서는 딜, 정말 딜 비죽. 야, 다섯 명이 함께하는 게임에서 혼자 42%를 넣었다는 거. 42%? 거의 반. 게임 혼자 하네. 네. 예. 진짜 혼자 뭐 사실상 다 했죠. 거의 2인분 가까이 했다는 거죠, 혼자서. 아니, 왜냐면 멀리서 계속 그렇게 쏴들고 거기 적중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체력 상태가 좋지 못했었던 KT 롤스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타 성립이 아예 안 됐었어요. 그 스타트를 이 대황탭이 너무 잘 끊어줬고. 그러면 KT 페이스티 준비되어 있나요? 제라스? 아. 원래 페이스티가 또 AP 잘하니까 그렇죠. 네, 준비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네요. 2세트 뱀픽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1세트 DRX 그리고 그 중심엔 세탭이 있었습니다. 세탭에 제라스가 있었습니다. DRX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자.